지금 시간은 5시 한 50분? 거의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어제 밤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지금은 비는 끝이고 해가 뜨려고 합니다. 바람은 불지 않고 완전히 그물달이 그냥 하늘에 떠 있고 그러네요. 난박. 손님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일단 지금 뭘 할 거냐면 여기가 노보텔 입구, 몽탄 입구 쪽이고 소나시 입구 쪽인데 이 열대우림의 분위기를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오토바이 투어를 좀 할까 합니다. 오토바이로 주변을 좀 둘러보고 그래서 아이고야 고주한 냄새가 이게 나네. 전기도 있고 그래. 아침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네요. 여기 뭐야, 여기는 공원칸이 있고 여기가 춘 파리스 플러스 호텔. 자, 이대로 가서 바다로 풍덩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.
산책을 하면서 여기가 무언판 호텔입니다. 무언판. 물고기 잡는 배가 있습니다. 여기 저 앞에는 여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잡았다가 보트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여기까지 가서 여기도 문이 열려 공사 중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아침 운동하러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이른 아침 스키도 없고 보트 그다음에 플라이 해양 스포츠 하는 장소인가 봅니다. 물놀이 하는 데도 있고 그러네요. 여기가 세일링 클럽인가? 가다 이쪽은 스포츠 이쪽은 이제 여기서 수영을 해볼까 합니다. 사진 좀 찍고 아침 풍경이 아주 좋네요. 사진을 몇 장 찍고 나서 쌀소리도 좋고 북극 롱비치 무왕탄 호텔 앞쪽에 아침 풍경입니다. 사람들이 아침 일찍 산책을 하고 있고 수영하는 사람도 있네요. 저 앞쪽에는 지금 한 6시 정도 됐는데 해가 지금 막 떠오르려고 합니다. 6시 조금 안 됐나? 자, 여기서 저 배 있는 데까지 한번 수영을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. 일단 촬영은 여기까지.